독보적인 먹성으로 먹방계의 전설을 쓰고 있는 맛있는 녀석들. 죽어가는 입맛도 맛있는 녀석들 한 편만 보면 심폐소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 먹방러 유민상, 김준현, 김민경, 문세윤 씨를 맛있는 녀석들 촬영 현장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나와주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맛있는 녀석들. 반갑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녀석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잘 먹는다고 맛좀 아는 네 녀석이 먹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먹방 프로그램 브랜드 1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진저성이는 그냥 먹기만 하는, 예.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쵸. 저희가 헬스클럽장에서 러닝머신 나오는 화면으로 거의 1순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맞아요. 보시거든요. 대리만족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녀석들이 먹방계를 평정하면서 그 사이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살이 찌고 있기 때문일까요? 방송 초에 비해 맛있는 녀석들의 눈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요. 방송을 통해 민경 장군, 김민경의 숨겨진 아재 식성이 발견되기도 했죠. 김민경 씨가 태어나서 처음이죠, 닭발 먹는 것도. 먹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냥 입에 넣고 얘처럼 오물오물 하는 거야. 그녀가 드디어 깨달았다. 진짜 알았어요. 이제 닭들은 죽었다, 이씨. 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진짜로 이렇게 먹으면. 닭발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먹었었는데, 방송 나오고부터는 후루룩 툭툭툭툭툭툭 벗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죠, 사람들한테. 가장 큰 변화는 맛있는 녀석들이 광고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문세윤은 맛있는 녀석들 출연 이후 치킨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상적으로 치킨 땡길 수 있게끔 맛있게 찍을 생각입니다. 맛있는 치킨들. 막둥이 문세윤에 이어 20기형 유민상 역시 광고계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죠. 먹는 거에 관련된 광고 같은 걸 찍을 때 아, 이거 하길 잘했구나. 역시 그러다 두세 개 찍었거든. 진짜? 그래? 짭짤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그거 우리 M분의 1이잖아요. 그래. 이거 하면서 찍은 거 M분의 1이잖아요. 뭐라고? M분의 1 하기로 했잖아. 지금까지 스타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 이토록 광고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한계를 모르는 맛있는 먹방 덕분입니다. 맛있는 녀석들은 맛있게도 먹지만 많이 먹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편의점에서 간단히 한끼 식사를 했을 뿐인데 2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기도 하고. 15분 지났어요. 예? 15분 지났다고. 단 15분 만에 청국장 6인분을 먹어치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저는 청국장 먹고 탕수육 먹었던 날이 제일 많이 먹었던 날. 그때 진짜 방송하다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야 진짜 이제 배불러요. 못 먹겠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김준현 씨가 뇌가 위를 늘린다고 먹으라고 막 그랬던 날. 뇌가 위를 조정해. 먹는다고 잠깐 먹어. 그 방송 레전드 찍은 날이죠. 그래서 이날 맛있는 녀석들은 청국장으로만 인당 5에서 6공기를 먹으며 청국장집과 탕수육집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이렇게 먹다 보니 맛있는 녀석들도 가끔은 방송국이 걱정되는 날도 있습니다. 새우, 소고기, 그다음 전복 뭐 이런 거 좀 딱 들어도 이제 답이 나가는 그런 거 먹을 때는 약간 그래 한번 쳐다보죠. 이렇게 피디님 얼굴 한번 보고 아직 웃고 있다면 더 먹고. 그러니까 나 마음이 좀 불안한데 시키고 갈까? 주방장님! 야, 여기 내가 볼 때 망한다. 내가 볼 때 방송이 시청률은 나오는데 니들이 많이 먹어서 망해. 아니 무슨 방송국 식대로 망해. 아이 참 진짜. 아이 튼튼한 회사 엘리베이터도 있어. 코미디팀이 그렇게 없어지면 진짜 마지막까지 웃기고 없어지는 거다 진짜. 방송국 걱정은 넣어두고 맛있게 많이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 모든 시청자의 바람인데요. 이게 사실 식구죠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식구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즐거운 사람들끼리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밥, 의식주에. 밥을 먹느냐. 이런 즐거운 사람 즐거운 얘기 하면서 가장 또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팁을 공유하면서 먹으니까 설레이고, 내주매주가. 그래서 형들이. 네 명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아, 진짜. 이게
드시는 거야 지금? 아 지영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새끼들이 진짜 이 행복해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방송 맛을 아는 녀석들과 함께하는 먹방계의 레전드 맛있는 녀석들 이번 주에는 굴비구이와 양념돼지갈비 맛있게 먹는 법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금요일 오후 8시 코미디TV로 맛있는 식사하러 오세요 네 우리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맛있는 녀석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 함께 저희와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그런 밥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 맛있는 녀석들 We okay, sister. Wow.